자, 오늘 차량은 파사트 북미산이라고 그랬죠? 예. 몇 년식이라고 그랬죠? 2012년식입니다. 12년식. 키로수가 이제 15만. 네, 15만. 차량 오늘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인터쿨러의 탄 N타입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 지금 저 빨간 불이니까 엑셀 띄고 가시라는 얘기 했던 게 이거예요. 네.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어주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좋아진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지진을 갈게요. 느껴지시는 것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전에 달기 전하고 뭐가 틀려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여기 지나면 뭐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운전해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들링 시에 진동 소음도 좋아지니까 타면서 더 좋아지고요. 오늘 한 60-70% 좋아지고 타면서 계속 꾸준히 좋아지거든요. 그거를 다 느껴보시고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타봤더니 이런 게 좀 바뀌었네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여기서 그냥 유턴하셔도 돼요. 지금 어차피 지금 그 가시면서 또 운전해 볼 거잖아요. 네. 그때 해보시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전화 한번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시간 없으시다니까. 좀 가보죠, 아직. 그래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우리 코스 그대로 다 돌아보셔도 돼요.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라파 플러스 1,2가 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 라파 플러스 1까지 1,2까지 다 한 차량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그 벌써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고, 가벼워졌다,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거죠. 언덕도 쳐보셔도 돼요. 네. 계속 요 차선 지진 가셔도 돼요.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거기도 차가 좀 많네요. 네. 엑셀 반응이 좀 빨라졌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직진 더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전에보다 어때요? 아이들링 시 진동소음이.
네, 진동성은 뭐 좀 약간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게 왜냐면 일단은 유속이 그만큼 증강된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요. 출력이 좋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진동성도 좋아지고 딱 하나 그냥 여기서 한 60, 7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엑셀을 떼보세요. 그리고 속도 계기를 보면 이게 올라가요.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런 평지나 약간 내려 만났을 때 지금 55에 뗐어요. 엑셀을 100% 올라가네요. 50까지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잘 먹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저희가 유튜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시기 전에 꼭 이런 요 정도 내리막, 이거 뭐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요 정도 내리막에서 엑셀을 뗐을 때 지금 55에서 뗐는데 지금 6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뭐 저거 없으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엑셀 살짝만 밟아도 차가 또 금방 또 나가니까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뭐 이제 브레이크 올려놓고 조금씩 속도 줄이면 되는 거고요. 저희 매장에 게라지에 방문하기 전에 이런 내리막에서 꼭 드라이버 상태에서 엑셀을 한번 70km 만들어 놓고 떼보세요. 그러면은 신차들도 어떤 분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내 영상을 보고 해봤대요. 그래도 속도가 줄더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틀리네요 라고 다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게 틀려진 만큼 차는 더 좋아진 거기 때문에 타면서도 계속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일부러 해보고 오시라고 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든 신차를 이제 받았든 바로 올라가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한 뭐 최소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타보면서 그 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야 우리 걸 달았을 때 변화된 값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하신 분은 이 테스트 주행 코스를 거의 영상을 보다시피 한  6개월 보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기를 외웠어. 그래서 저희 매장 오기 전에 직접 타보신 거야. 네. 장착 전에. 네. 그러고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여기 세 바퀴 돌고 왔대. 그랬더니 확실히 틀리대. 그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효과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반품하고 가려고 했대. 근데 재밌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돈 내고 가는 거야. 여기서 1차선 들어가면서 쭉 밟아보세요 한번. 지금 잠깐 밟았는데 그냥 100km잖아요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제로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상당히 빨라져요. 오르막인데도 엑셀을 뜨셔도 돼요. 빨간불이니까 계속 가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 거의 다 와서 이제 엑셀 뗐을 거예요. 미리 떼도 된다고요. 이렇게 운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차선으로 계속 가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영상 속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거의 다 뭐 많이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 편만 보고도 이게 뭐지 궁금해서 전화 오고 오고 싶으시면 와갖고 상담하고 또 알려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조금 더 유튜버 구독자들을 많이 좀 하고 뭐 해서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일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사장님 해보시고 바로 또 아는 지인분 오시라고 해서 하게끔 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멀리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확 좋아지면 좋긴 하죠. 근데 일단 근본적인 거는 성실함 하나 하고 거짓 정보 올리지 않고 제대로 해서 제품 효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지면 나중에 좀 몇 년 후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사업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진짜 그게 말이 돼 이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사장님도 사실 소개로 오신 거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개로 오는 손님이 많아져야 입소문도 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80km, 85km, 90km인데 RPM 1400밖에, 1500 정도면 1400, 1500밖에 안 쓰잖아요. 네. 전에는 아마 이 정도면 한 2000까지도 쓰고 했을 거예요. RPM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다 되고 된다라는 건 그만큼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되고 그리고 RPM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전하다 습관 그대로 하셔도 그렇게만 하셔도 연비는 좋아진다라는 거죠. 항속주행만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 내리막 만나면 미리 엑셀 띄고 그런 식으로 다니시면 돼요. 여긴 내리막이지만 코너링이 있으니까 바퀴의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많이 증가는 안 돼도 유지를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또
사실은 사장님이 유튜브를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아는 네. 지인분께서 소개해서 그냥 왔다가 보내줬는데 볼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쁘시다면서 네. 여기 70km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 없으니까 계속 가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좀 한참 올라와서 꽤 내려가야 됩니다. 사장님 요만큼 돌아보셨는데 지금 느껴지시는 게 있는 거 여쭤본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편안하다? 네 편안하다. 차체 어떤 힘이 좀 있어진 것 같다. 네 있어진 것 같다. 네. 제가 거의 뭐 160 이상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고속주행을 안 해봐서 네네. 좀 해보면 소감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느끼셨을 때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미리 동의를 구하고 저희 녹취를 해서 그걸 갖다 영상에 올릴게요. 네. 왜냐하면 고객이 직접 타보고 리뷰를 댓글로 쓰는 것보다 전화와서 해준 걸 그대로 올리면은 이거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하신 고객님이 느껴지신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제 제품이니까 좋다라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